네, 안녕하세요. DSB의 연구실 박경찬입니다.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아크페이스 Additive Angular Margin Loss for Deep Face Recogni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Face Recognition 태스크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ace Recognition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ce Recognition은 얼굴 인식이라는 분야인데요. 태스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Face Verification으로, Face Verification 같은 경우는 원투원 매칭으로 한 쌍의 얼굴 이미지에 대해 두 이미지가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Face Ident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원투매니 매칭으로 특정 얼굴 이미지가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어떤 신원에 속하는지 판별하는 그런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ace Recognition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에 있는 얼굴을 인식하는 작업인데요. 크게 face detection, face alignment, 그리고 feature extractio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모델이 적용되는 부분은 feature extraction 부분인데요. 이 feature extraction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 서로 다른 얼굴 이미지를 잘 구분하기 위한 그런 feature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feature representation을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Face Recognition에서는 서로 다른 인물에 대해 얼굴 이미지가 잘 구별되는 그런 Feature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로스의 경우에는 클래스 간 리프레젠테이션 벡터의 마진이 작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ace Recognition 태스크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로스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트리플렛 로스라고 볼수 있는데,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생성을 해서 둘 간의 마진이 최소 혹은 최대가 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지티브 페어는 이제 동일 인물에 대한 얼굴 이미지인데 각도가 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네거티브 페어는 동일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얼굴 이미지 간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마진은 최소가 되도록 하고, 동일 인물이 아닌 이미지 간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마진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트리플렛 로스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렛 로스 이후에 이제 앵귤러 마진 로스라는 것들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앵귤러 마진 로스에서는 각도 개념으로 각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간의 마진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그리고 포지티브 페어를 만들지 않고도 학습을 진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각도 개념으로서 마진을 정의해서 그 각도가 벌어지게끔 인터 클래스 간에는 좀더 밀집하게 하고, 인트라 클래스 간에는 좀더 멀어지게끔 학습하는 것이 이제 앵귤러 마진 로스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론들은 이제 스피어 페이스, 코스 페이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아크 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스피어 페이스입니다. 스피어 페이스는 멀티플리케이티브 앵귤러 마진 페널티를 통해서 인트라 클래스의 컴팩트니스와 인터 클래스 간의 디스퍼전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스를 제안하였는데요. FC 레이어의 웨이트 W와 히든 레이어 벡터 X 간의 각도가 크게 차이 나도록 학습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왜이 각도를 설정했냐면, 만약에 소프트맥스 로스에서 WI가 정규화되어 있고 바이에스가 0이라고 한다면 결국 둘 간의 각도로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는 테이블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맥스 로스에서 만약에 WI가 정규화되어 있고 바이에스가 0이라고 한다면 Modified Softmax Loss라고 써져 있는 곳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각도로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소프트맥스 로스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면
이 각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도 한쪽이 크기만 해도 그쪽으로 분류가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스피어 페이스에서는 M이라는 정수를 곱해주어서 좀더 마진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로스를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각도를 더 크게 벌려주도록 페널티를 주어서 학습을 시켜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워를 증대시키고자 한 것이 스피어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피어 페이스에서 계산되는 각도를 살펴보면 소프트맥스 로스로 학습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스피어 페이스의 방법론 제한 스피어 페이스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로스로서 학습을 했을 때 앵귤러 마진이 더욱 커지는 것을 그림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 페이스인데요. 코스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페널티를 줘서 각도를 더 벌리려고 새로운 로스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피어 페이스랑은 조금 다르게 페널티를 부여하였는데요. 스피어 페이스에서 각도의 곱하기 연산을 통해서 페널티를 부여했다면 코스 페이스는 아래 보이시는 로스 펑션 식처럼 코사인 값에 뺄셈을 통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스피어 페이스의 서 제안한 로스와는 다른 디시전 바운더리가 그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전에 나왔었던 두 가지 앵귤러 마진 로스에 관련된 방법론을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아크 페이스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페이스는 이전 방법론들과 비교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분별력을 향상시키면서 학습 과정을 더욱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로스를 제안을 했는데요. 스피어 페이스나 코스 페이스와는 다르게 각도에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스피어 페이스나 코스 페이스와는 다르게 각도에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로스를 새롭게 제안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페이스는 아래 네 가지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게이징입니다. 아크 페이스에서 제안한 로스를 활용하게 되면 구와 같은 고차원 공간에서의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GOD 스틱 디스턴스 마진을 직접적으로 옵티마이즈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펙티브, 이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여러 개의 페이스 리코그니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통해 실험을 한 결과 소타의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지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스피어 페이스는 학습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스피어 페이스와 달리 아크 페이스는 구현이 쉬울 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efficient라는 장점이 있는데 아크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로스를 도입을 하였을 때, 아쿠페이스에서 제안한 로스를 도입을 하였을 때, 추가적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적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아쿠페이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아쿠페이스는 지오데식 디스턴스와 아쿠페이스에서 제안한 로스 간의 정확한 콜리스펀던스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리니어한 앵귤러 마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페이스의 로스 펑션은 아래와 같은데 각도의 정수 곱하기를 했었던 스피어 페이스 그리고 코사인 값에 이제 뺄셈을 했었던 코스 페이스와 다르게 아크페이스는 각도에 직접적으로 정수를 더하여서 로스 펑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오디스틱 디스턴스와 이제 로스 간의 정확한 콜리스펀던스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리니어한 앵귤러 마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렴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스피어 페이스는 mθ1이 θ2보다 작으면 되기 때문에, 만약 θ2가 작다면, θ1 값 자체가 작지 않더라도 해당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어서 마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코스 페이스는 각도가 아닌 코사인 값 자체에 마이너스 m을 하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수렴성을 갖고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아크 페이스는 각도에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렴할 뿐만이 아니라 GOD 디스턴스와 로스 간의 정확한 콜리스펀던스를 가져서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아크페이스에서 제안한 로스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피규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좌측에 A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크페이스에서 제안한 로스를 활용하였을 때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되는 세타의 분포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좌측에 B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크페이스에서 그려지는 이 앵글의 각도의 경사가 스피어 페이스와 비교해서 완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피어 페이스의 타겟 로짓의 급한 경사는 곧 수렴에서의 불안정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크페이스는 그와 달리 완만한 경사를 가져서 안정적인 수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크페이스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데이터셋을 통해서 페이스 리코그니션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주목할 것은 본 논문에서는 MS1 MV2라는 새로운 학습 데이터셋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습 데이터셋으로 하였을 때 조금 더 페이스 리코그니션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아크페이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어떤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페이스 리코그니션 태스크 중 하나인 페이스 베리피케이션 태스크에서의 성능을 측정을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CASI 데이터셋을 레슨넷 50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한 이제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아크페이스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으며 이제 M값 사용한 마진에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인 M 사용한 마진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진 0.5를 사용하였을 때 아크페이스의 성능이 전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어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어 페이스 로스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로스들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크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스들과 혼합해서 사용한 경우보다 아크페이스 로스 펑션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오히려 성능이 더욱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아크페이스의 장점을 더욱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각도에 대한 스태티스틱을 계산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험에서는 결국에는 인트라 클래스와 인터 클래스 간의 각도 차이를 통해서 해당 로스로 학습했을 때 얼마나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워가 생기는지를 확인한 실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래 총 4가지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즈드 소프트맥스에 대한 스태티스틱을 확인을 해보면 인터 클래스와 인트라 클래스 간의 각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C로 표현되는 인트라 클래스에 대한 각도는 낮고 인터 클래스에 대한 각도는 커야지 좀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워가 높은 것인데 그것이 아크페이스에서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인트라 간의 이제 앵글 스태티스틱을 확인을 해보면 가장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W 인터 또한 똑같이 낮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차이가 커야지 분별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값이 큰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크페이스에서 가장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을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 간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트리플린 로스와 아크페이스의 디스트리뷰션을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아크페이스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 포지티브 페어에서의 앵글은
낮아져 있고, 네거티브 페어에서의 앵글은 높아져 있어서 분별이 확실히 더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 실험인데요. 본 실험에서는 LFW, YTF, 그리고 CALFW, 그리고 CPLFW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제안했다고 말씀드린 학습 데이터셋인 MS1, MV2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레즈넷 100 모델을 학습한 후 아크페이스의 성능을 측정을 하였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실험 결과 모든 데이터셋에서 아크페이스가 유의미하게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결과들은 모두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에 관련된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성능뿐만이 아니라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앵글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할 결과 아크페이스가 매우 높은 분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성능만 높은 것이 아니라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앵글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한번 그려본 결과 아크페이스의 분별력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베리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메가 페이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크페이스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학습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을 때 성능이 조금 더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이라고 적혀져 있는 실험 결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R이라고 적혀져, 맨 끝에 R이라고 적혀져 있는 실험 결과는 메가페이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 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정확한 라벨링 정보를 리파인하여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실험을 진행했을 때 부정확한 라벨링 정보가 고쳐졌기 때문에 아크페이스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올라간 성능에서도 아크페이스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더 진행을 했는데, 먼저 트릴리언 페어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제안한 학습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최신의 학습 데이터셋인 CIGIT 데이터셋과 비교하여도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MS1, MV2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더욱더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데이터셋인 IQIYI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 실험은 비디오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MAP를 통해서 성능을 측정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크페이스 로스 펑션만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베이스라인의 성능 또한 굉장히 높은 79.80%를 기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비디오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라벨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앙상블 그리고 컨텍스트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을 때 성능이 더욱더 향상돼서 기존 방법론의 성능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실험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 아크페이스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본 논문에서는 아크페이스라는 페이스 리코그니션을 위한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제안을 했는데요. 해당 로스 펑션은 이전 방법론들과는 다르게 각도에 직접적인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지오데식 디스턴스와 완전히 일치하는 로스 펑션을 통해 학습 안정성과 성능 측면에서 기존 방법론들 대비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래 네 가지 효과 Engaging, Effective, Easy, Efficient의 효과를 달성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새로운 학습 데이터셋인 MS1, MV2 데이터셋을 활용한 결과 추가적으로 Face Recognition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